2015년 12월 4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선문대학교 천안 캠퍼스 본관 4층 대강당에서 2015 한국어 교육원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선문대학교 한국어 교육원에서 주최하여 한글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한국어로 표현하여 유학생들에게 한국어 학습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심사위원은 한국어 교육원 유순천 부원장, 라혜민, 김순우 교수와 양현민 학생부장, 조한식 교수부장, 천안동남경찰서 정보보안과 윤기태 외사관이 참석했습니다. 제1부에서는 한국어 말하기 경연을 하였고 제2부에서는 장기자랑 경연을 하였습니다. 심상평 및 종합시상식은 이경옥 원장이 맡았습니다. 말하기 경연에서 생명상은 방준호, 하키엠 하리스 아이눈, 윤제시카 지수, 말씀상에서는 이나키 기요카, 쿠다이 베르케노프 미르백, 오카모토 게이카, 카스트리 샤움냐, 이아경, 이토 나오미, 화영 자니 에브라, 간가 프라무 스리단냐, 와키사카 다마미, 심정상은 카야트 모하메드 나바스, 사랑상에는 수만 아브라함 우케, 카욘도 마틴이 수상하였습니다. 장기자랑 경연에서 대상은 한국어 특공대, 최우수상은 25반 천부보은고가 수상하였고 우수상은 24반 베트남이스 미옥, 장려상은 김박과 아이들 슈퍼 21반 트러블메이커 토픽을 향한 마이웨이, 사라봄, 미치즈. 개인 인기상은 미치즈 소속 오카베 유이치가 수상하였습니다. 이번 장기자랑은 17반 많은 친구들 덕분에 1등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공연이 대단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팀을 1등으로 선택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한국 교육원 말하기 대회에서 1등을 받습니다. 이거는 선생님들과 친구들의 덕분이라고 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유학생들의 성공적인 유학 소감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유학생 간의 우정을 돈독함으로써 성공적인 유학 생활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 선문 위클리 뉴스 김도연 기자였습니다.